남쪽에 손을 잡고. 설마 이 드럼은 아니겠지? 자, 아무거나 쳐보세요. 학교적이 땡땡땡인가요? 아, 선생님, 네네네. 하나, 둘, 셋. 아, 그 박스 말고 이 박스. 아. 이 박스요, 이 박스 편집쪽. 아니, 원래 배우계 대표님이라 하셨잖아요. 왜 또? 왜? 그래서 오늘은 네. 특별히 화장품 브랜드 대표를. 과장 아니고 대표? 승진? 네. 그럼 너무 잘 된 게 저 화장품 지금 모델이 끝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두 분 중에 대표님이. 공동 대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매장에 딱 들어왔는데요. 뭔가 화장품 매장 같은 느낌이 아니고 갤러리 같아요. 어, 그래요?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네, 저희가 손님이 네. 아직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오시면 네. 여기에 손님을 앉히시고 제가 손님인데? 네. 앉으세요. 여기 앉아요? 네. 그럼 저 앉으세요. 이게 뭐야? 앉으세요. 아, 예. 그리고 이걸 드세요. 아, 이걸 드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찰칵. 아, 제가 손님이... 손님이라고 치면 앉으세요. 찰칵. 뭐야? 뭐야? 아, 이게 뭡니까? 이게 홍보예요. 아. 그리고 인스타에 꼭 올려주세요. 어, 싫다면요? 아유,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기 일단 저희 네. 많이 알려주지 않은 브랜드라서 네. 웬만큼 강요하시면 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그거를 역할을 해주시러 오신 거니까. 아, 제가요? 네.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잘 적으시면 T라는. T요? 할리닷컴의 T. 아, 의미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오,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들이네요. 따단! 저도 사실 저번에 탈리닷컴 행사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기프트로 주신 거를 사용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보습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 순해. 맞아요. 네. 저희가 장벽 강화랑 수분이랑 진정에 굉장히 특화된 제품들이에요. 용기 너무 예뻐요. 저희 레드닷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레드닷. 아, 네, 그렇군요. 레드닷 위너 2023 탈리닷컴. 오, 뭘 위너 하셨네요. 사실 레드닷 탔다고 막 다른 데는 이제 영상도 만들어서 매체 많이 내보내고 하는데 네.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기다 저렇게 붙여놓은 게 다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 김 과장이 오늘 김 대표가 돼서 이분들과 함께 탈리닷컴을 한번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죠. 옷부터 주시죠. 아, 준비가 돼 있군요. 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탈리닷컴, what's your favorite? 네, 저희 스티커도 안 쓰고 귀엽게 이렇게.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약간 한 두 사람 정도가 한 것 같지? 진짜.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서 대표님 제일 효자가 누구예요? 사실 제가 원했던 네. 효자는 얘인데요. 예, 얘요. 근데 네. 얘가 제일 효자예요. 아, 저 이거 써봤잖아요. 이게 자랑 좀 해주세요. 얼루어 잡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이게 1등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르죠? 왜냐면요. 홍보베이가 없어서 못했어요. 모든 게 돈이군요. 아, 아래층으로 갑니까? 위층으로 갑니까? 아래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이제 우리나라 작가, 이렇게 어린 작가분들도 많이 전시할 기회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사랑이라는 친구는 네. 제가 입양한 강아지예요. 아, 실제 실존하는 강아지? 아이고, 안녕. 아, 이건 방송 앉아도 돼요? 아니면 같이 사진 찍는. 그래서 두, 아, 이 세 번째 테스트예요. 오시면 하고 여기 앉아서 아니, 왜, 찍어야. 아니, 왜 찍어야 되는 거지? 아, 왜냐면 공간 홍보. 아, 공간 홍보요? 아, 찰칵. 어, 이 의자도 혹시 디자인? 아니요, 그거는 앉아서 쉬라, 레스트존. 아, 레스트존. 이건 그래서, 뭐예요? 아, 이거는 좀 있다. 아, 빗물이 새나 봐요? 아니에요. 여기 한번 앉아보실래요? 무릎 꿇고 발쯤. 아, 무릎 꿇고. 이렇게 양쪽에 손을 잡고. 설마 이거 드럼은 아니겠지? 자, 아무거나 쳐보세요. 학교적이 땡땡땡인가요? 아, 지금 수업 시간 끝났다는. 이 종은 불이 아무거나 저도 화합이 돼요. 그래서 손님 오시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죄송한데 이게 왜 화장품 매장에 그러면은 이때까지 고객이 있어요. 들어오셔서 한 번이라도 이걸 처음 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건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어, 이 샹들리에. 이것도 재활용된. 이게 윤정원 작가님께서 아,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재활용한 게 화장품이랑 저희 브랜드 철학. 아, 진짜 다 끝난 거죠? 아니요. 여기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건 뭐죠? 아, 이게 손님이 오시면 해야 드세요. 네, 제가 뭐죠? 맨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피팅룸이었대요. 근데 제가 원복을 못하니까 아티스트 룸. 저희랑 콜라보 해주신 작가님인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러스트를 잘하고. 아, 근데 진짜 기가 막히다. 다 정말 손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어. 저희랑 하시고 나셔서 유명의 D 브랜드를 엄청. D 브랜드가 뭐예요? 디올? 예스. 디올? 너무 신경 쓰는 줄 알아요. 저희 빼고 다 돼요. 그럼 우리도 잘 되겠다. 우리 10만 넘겠다 이제. 드디어 저희 화장품 매장이 있네요. 아, 반갑네, 반가워. 한번 여기까지만 가보고 제 그다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또 당황스러운 게 가격표가 안 나와 있네. 여기 있어요. 거기는 DPA 때문에 가격 반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DPA 아름다움. 제가 만약에 고객 빙의를 했어요. 네. 화장품이 엄청 갤러리가 꼭 부담스럽고 해서 여기 왔어. 근데 네. 가격품이 없어.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건 얼마고 이거 다 찾아야 돼 이거 지금.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묻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에 가격표를 조그맣게 딱 해놓으면 얼마에 얼마 띡딱딱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잠깐만 눈치 보듯이 딱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건 좀 그래요. 맞아요. 아, 저는 가격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건 좀 고려해볼게요. 싫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격표가 그러니까 있으면? 돈은 걸리니까 저게 딱 보였어요. 왜 걸려? 이거 장사잖아요.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 갤러리가 아니거든. 화장품 전시회가 아니거든요. 잠깐만. 이 스카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지금. 왜요? 왜? 이거? 이거 멋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우리 한쪽이에요. 아니, 왜 화장품에, 왜 화장품에 스카프가? 팔기도 하고 VIP 분들한테 선물도 나가는. 저는 근데. 네. 굉장히 아이 맞으세요? 저 완전 아이. 저도 완전 아이. 이상한 아이신데요? 그럼 여기 끝난 건가요 이제? 화장실은 근데, 여기 있긴 해요. 아니 화장실은 괜찮아요. 오 여기 잠깐만요. 들어오시죠. 비워야 돼서. 보시면 다 비워 있잖아요. 놀라셨죠? 일단 제가 여기다 이제 대충 또 이렇게 세팅 지쳤어. 손님도 지치세요 오시면. 업무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3시 반에 슬리라고 네. 그분이 처음 와봐요 저희 브랜드를. 네. 그분에게 저희 브랜드를 아주 각인을 잘 시켜주셔서 해외 제가요? 네. 아 해외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인스타에 올리게끔. 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이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건 제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의 개를 제가 우선시켜 이거는 사랑이가 네.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사람들 되게 좋아요. 앉아있기만 해도 그래서요. 얘랑 같이 다니시면서 저희 제품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건 좋다. 그러면 네. 타겟층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건강한 피부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어렵네. 저희 나이나 여성, 남자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엄마도 돼요. 왜냐면 아이들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리닷컴 매출을 향해 고고고! 파이팅! 그런 거 선이야, 일어나! 왜요? 진짜 박수 네네네 아, 그 박수 말고 이 박수 이 박수요, 이 박수 편집쪽 여기에 진짜 없네 손님이 없으셔 탈리닷컴입니다 구경하고 가셔도 돼요 네, 넥스트 타임 안녕하세요. 탈리닷컴입니다. 네. 바이바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들어오세요. 화장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립밤 진짜 좋아요. 립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립밤이에요. 얼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1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딱 보셨을 때 화장품 매장 같나요? 화장품 매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쵸. 그쵸. 그게 저희 매장의 문제입니다.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내려가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치시고 싶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뭐 쳐보세요. 둘이 같이 하셔도 아무거나 치셔도 호흡이 맞을 거예요. 서로의 화음을 한번 주시죠. 화음. 어떠세요? So happy. 강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탈리닷컴의 정신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안정되고 행복하지 않아? 치유되는 안정감이 좀 들으시나요? 네. 진짜 신기하다. 근데 확실히 관심들을 가지시네요.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해도 돼요? 그럼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두 분 찍어드릴까요? 네, 아니, 언제? 야, 사진 잘 찍으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포즈 하실 거 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 놀러와 주세요. 일단 처음 오셨으면 네. 여기 오셔가지고 사진을 자 이걸 들으시고요. 갑자기 다 사양이 있습니다. 자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원래 갑작스럽게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나왔어. 이쪽으로 이제 제품을 좀. 네, 네, 네. 이건 뭐죠? 그 예올이랑 저희 제품이 나오기 전에 콜라보였던 거예요. 그거는요. 탈리닷컴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스토리북이고요. 네. 되게 굿즈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굿즈는 또 좋아하시는 분 진짜 있으시구나.
그 저를 처음에 안 믿어주셨잖아요. 안 믿었어요. 계속 저 되게 구박하시고 막 이런 걸 왜 하냐. 아니 근데 고객님 수놓치면 왜 넣냐. 예쁜 쓰레기를 좋아해요. 예쁜 쓰레기. 쓰레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약간 전체적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 진짜 감성이 있구나. 근데 화장품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장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와! 그러면은 대표님. 네. 사람들을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우와, 이렇게. 이야,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너무 퍼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샘플인데 바디밤 바디 클렌저. 그치? 우와, 이거 좋다. 이런 거 너무, 그냥 기분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게 샘플, 우리가 뭐 샘플 제도라서 야, 출시했을 진짜... 때만 이거를 그냥 알겠어요. 만들고 다시는 안 만들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네. 아니 저는 이런 거 돈 주고 잘 사거든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쓰는 용으로. 아, 그럼 내십시오. 올려줘요. 아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케이, 전방에 커플 발견. 아,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돼요. 탈리닷컴 좀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뭔데요? 제가 화장품 네.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처음으로 저에게 당첨되신 두 분께 아, 처음이에요? 네, 아주 좋은 고가의 키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립밤. 이게 이 립밤으로 말씀드리면 블라인드 테스트 1등 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탈리닷컴 매장이요. 바로 여기 뒤에 있어요. 자, 매장에 있으니까 놀러 오셔도 되고요. 네네. 인스타 사진 찍으러 오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잘 써주세요. 진짜 순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 너무 못하겠어, 이런 거 진짜. 자, 탈리닷컴이라고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명제 하에 나온 제품이에요.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하나씩 드립니다. 대신 친구분 10명께 전달 좀 부탁드려요. 네. 아시겠죠? 네. 제가 10장 드렸다고 네.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네. 혹시 화장품 필요하신가요? 혹시 자신의 피부가 수척해지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리로 와주시면 화장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혹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매장에서 일일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하나씩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키트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인스타는 물론이고 이거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만나시는 분들에게 다 뿌려주세요. 아, 학교에서 하세요. 학교에서 오셨어요? 네네. 그러면 학교에 다 넣어주세요. 아, 더 드려야겠다. 아, 조교님.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신 이거를 대표님 이분들 다른 화장품 브랜드 직원분들 여기 괜찮죠? 괜찮대요. 괜찮대. 하나, 둘, 셋. 배신자들. 아, 나 오늘 진짜 찢었다. 진짜 잘했어. 아. 그냥 막 뿌리신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저 다 봐가면서 했죠. 너무 무탱이로. 아니야.